어디 가려고 저러지? 오, 꽃단장. 아유, 머리도 이쁠 나이 아니에요? 딱 좋을 나이에요. 오늘은 프리데이는 아니고요. 아빠가 그런 대화를 오빠랑 따로 하고 나서 저한테 오빠한테 잘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좀 오빠랑 대화가 좀 필요하겠다, 좀 단둘이만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꾸며봤어요. 좋아. 잘했다. 이런 시간 좋아. 진짜 잘했다. 아주 잘 생각했어. 저런 게 필요하지. 나왔다. 왔어? 왔어? 아우, 저 환한 미소. 뭐야, 이렇게 예뻐. 어디 가? 갈 데가 있어. 어디? 갈 데가 있어. 아, 좋아가지고. 어디 가는데? 일단 준비하라고. 꾸민 상태에서 처음에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랑 갈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연애할 때로 좀 돌아간 것 같아서 좀 설레었어요. 아내들이 가끔 이 작정을 꼬기면 이뻐요? 아, 그런 거 진짜. 설레? 네, 깜짝 놀라죠. 같이 산 지 오래돼도? 예, 평소와 다른 모습이니까. 아, 진짜? 네. 우리 남편도 못 알아보더라고, 나를. 아. 근데 도대체 어디 가길래 그렇게 예쁘게 꾸민 거야? 응? 이뻐. 많이 예쁘네, 오늘. 많이 예뻐? 아,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뚝. 눈을 어때? 어머머머머. 제 표정이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어머머머머. 아, 내가 그런 느끼한 눈을 따고 싶어. 어머머, 저렇게 웃는 사람이었어? 너무 다른 사람 같잖아. 야, 너무 좋다. 야, 이거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와. 어디 가는 걸까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도 둘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그지? 아니, 근데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좋은데 오늘 웬일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나? 오빠랑 오랜만에 데이트 둘이 하니까. 그리고 아빠랑도 솔직하게 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랑? 아빠랑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냥 오빠랑 같이 그래도 몇 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몰랐어. 이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솔직히 불만이라는 게 없지는 않지. 그쵸. 우리가 연애를 되게 짧게 하고 그리고 도윤이가 생겨서 내가 바로 들어와 살았잖아. 그래서 다 같이 이게 뭐 장모님, 장인어른 다 같이 사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오빠는 우리가 너랑 나랑 도윤이랑 이렇게 셋이서만 따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전 마음도 있을 거야. 그렇지, 언젠가는 그럼 언젠가 독립해야지. 그래 이제 분가해야지. 저거 필요합니다, 저게. 아, 그거. 그러니까 나는 아니 오빠가 나 편하자고 솔직히 들어온 건 맞아. 그리고 뭐 바로 나가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나 편하자고 한 게 맞는데 오빠는 일을 나가면 모르겠지만 육아라는 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뭐 설거지 해줘, 뭐 아빠가 잠깐 퇴근하고 집 들어오면 애기 잠깐 뭐 한두 시간이라도 봐줘. 그럴 때 내가 쪽잠을 잤으니까 난 솔직히 버텼다고 생각을 해. 정말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로 혼자 있는 시간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아직은 바로는 솔직히 좀 좀 그래.
아, 어색해졌어. 저도 이제 시댁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식구만 한번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저도 아예 생각은 없진 않아요. 생각 없진 않은데 제가 이제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많이 배운 것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바로 나가 살면 그게 혼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어서. 근데 저도 한편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오빠랑 똑같이 셋이 살고 싶어요. 애기 좀 크면 네.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너무 약간 밀어놓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처. 가까운데. 가까운데 있잖아. 오, 드디어 요리를 하나 보다. 그래, 그래. 뭐야? 비닐한 고기 모셔뒀어요. 저 냄비 정말 오랜만에 꺼냈나 보다. 오빠랑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저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노력 한번 해볼까 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그래, 도전을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다 보면 늘어. 미역국. 미역국 쉬워. 미역국 오래만 끓이면 돼요. 불을 낮춘 다음에 오래만 살짝 끓여야 돼. 아우 너무 많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40인분이야. 아니 저 레시피 보면 되는데. 아니 안 나왔어요. 레시피. 그런 걸 안 나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안 나온 거야. 그런 걸 안 나와서. 안 돼.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언제 다 먹니? 저거 나중에 냄비가 무서워져. 나중에 막 진짜. 애들이 살아나거든. 네, 맞아요. 저게. 막 증식을 하죠. 엄청 무서워져. 오! 야, 저거 되게 무슨 저 시트콤 코미디 보는 것 같다. 근데 양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냐? 이 집식 그래도 많이 먹으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 고기를 같이 미역이랑 볶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는 맛없다야 한 표. 아. 수정아. 응? 박수정. 응? 나와봐.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했어? 한번 하려고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해봤지. 비주얼은 괜찮네. 한번 감봐봐. 솔직하게 평가해줘. 내가 박수정님의 평가는? 어때? 솔직하게 말하면 돼.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맥맛은 아닐 텐데? 내가 또 먹어봤어. 맛없어. 그냥 맛없어. 아니야. 아니야. 다시 제대로 먹어봐. 맛있던 거 좀 해준댔는데. 이거 무슨 간장이냐? 간장 아니야? 발리간장일걸? 발리간장이 뭐야? 발리간장이잖아. 그 중국밥에 넣는 간장. 안 되지. 저거야?
설탕? 아, 설탕을 넣었어. 뭐야, 유통기한 지났네. 유통기한이 지난 아. 마늘을 넣었어.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미역국. 아니 근데 처음이니까 괜찮아. 노력한 그래, 거잖아. 하다 보면 노력해. 들어, 들어. 포기하지 마. 처음이야. 잘했어, 잘했어. 후추. 후추를 왜 넣지? 엄마 나와봐. 엄마는 아직 엄마도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엄마 언니가 미역국을 했거든? 나 좀 봐봐 맛이 너무. 야 아직 안 먹어봤자 네가 씻을 수도 있지. 어우 한강이네 한강. 엄마 이거 막 똑같아. 근데 비주얼 어때? 비주얼 봤을 때? 비주얼도 안 좋아. 뭐래? 봤을 때 비주얼 좋다 그랬는데. 비주얼 안 좋다. 비주얼 나쁘잖아. 정말. 일단 차려봐. 그래. 엄마는 안 드셨나 봐요. 아, 맛도 안 보시는구나. 맛도 안 보시는구나. 어떡하냐, 40인분인데. 아이고. 햇반이.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 밥은 또 즉석밥? 어때? 김치 말고 미역국 먹어. 김치 말고. 김치 맛있네. 맛있다. 야. 왜?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는데? 이거 먹을래? 안 먹었어. 맛있네. 먹다 보니까 맛있어. 잘 먹어. 괜찮네. 맛있어. 먹어. 나중에 은지 씨랑 우리 엄마랑 한번 요리 대결 한번 해야겠다. 아. 엄마도 요리 대단하시죠? 아. 본인도 잘 먹으시니까. 준민 씨, 저 미역국 어떻게 하지? 한부? 맛있다고 먹으려나? 2번! 제발 그래줘서 좋겠다. 2번! 네? 일하느라 수고했어. 이거. 이거 언니가 요리한 건데요. 네. 이거 상관 먹어. 저 식빵 먹고 싶잖아. 네. 아, 지금 감동받은 것 같은데? 내 요리를 했어. 오빠가 식빵이 먹고 싶다 해서. 뭐 찾아봐서 좀 해봤거든? 뭐가? 은지가 처음 만들어준 요리였고 그냥 딱 은지가 만들었다고 하길래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단순해. 감동 받았어. 맛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 노력이 너무 예쁘잖아요. 와, 은지가 미역국을 덧그렸네. 먹어봐. 먹어봐. 엄청 맛있거든.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어때? 어때? 끝내주지. 진짜 잠시. 무슨 맛이길래 그래요? 아, 나 너무 궁금해. 웃음이 나오는 맛인가 봐. 맛있어? 왜 다들 웃으시죠? 우리는 아니 두 분은 먹었나? 우리는 맛있어가지고 지금 두그럭제야. 아 저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감격했구나 너. 아 너무 맛있는데. 더 많아. 40인분 아 궁금해서 먹고 싶어. 미역국 너무 맛있는데. 미역국 많아. 지 엄청 많으니까 다 먹어. 솔직히 맛이 있지는 않았어요. 맛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그 바닷가 놀러 가면 물놀이 하다가 중간중간에 바닷물 먹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게 다 그 맛이. 바닷물요?
땅인 게 저만 바다맛. 아 인천 앞바다의 아, 맛이구나. 약간 미역 맛 나는 그 바닷물 맛. 간을 하다가 간을 못 마셨구나 잘. 너무 맛있어. 왜 미역국 먹고 다 우는지 모르겠네.